네,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한울 봉오리농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울 봉오리농법. 앞에 한울은 저들이 농원 이름이 한울농원이라서 한울이라 쓰는 거고, 봉오리라고 하는 같은 경우는, 예,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심는 곳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과일 나무들은 그냥 맨 땅에 그대로 심습니다. 근데 저들이 권장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나무 심을 곳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평평한 곳에 그대로 심지 말고, 이런 평평한 곳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대체로 지금 현재 과일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으면 이 땅속으로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땅속으로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 가지고 요 근처에 이렇게 쭉 있고 밑에 조금 내려갔지만은 나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쟁여 가지고 요 밑에 있는 뿌리들은 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상하지 않으려 그러면, 예, 나무 심는 곳을 요런 곳을, 예, 땅을 파 가지고 나무 안 심는 곳에 땅을 파 가지고 나무 심는 곳에서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평평한 땅이었는데, 예, 나무 안 심는 곳에 흙을 파가지고 나무 심는 곳에 올려가지고 나무 안 심는 곳은 낮아졌고 나무 심는 곳은, 예,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이리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많이 안 들어가고 이리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배수가 잘 되는 겁니다. 예, 배수가 물 빠짐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 빠짐도 좋지만은 물 간직도 중요합니다. 물 간직. 물 간직하는 능력. 그러니까 가뭄이 들지 않으려면, 가뭄이나, 예, 물이 모자르지 않으려면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좋지만은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더라도 뿌리가 지표면에서 수분 증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 건조하기 쉬운데, 건조가 되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깊이 멀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요 밑에서는 계속 물이 올라가지고 요 밑에서는 계속 수분이 올라와서 수분이 위로 올라와서 삼투압 위에서 올라와서 여기는 항상 축축한 상태입니다. 건조를 하더라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지표면이라고 하면, 만약에 멀칭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건조해지는 같은 경우는 요 바깥에만 건조한 거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심하다 하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은 건조하고 이 안에는 건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뿌리도 많지만 이 안에 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건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모자르지 않고 수분이 과다하지 않고 하다 보면 식물체는 가장 많이 필요한 원소가 물입니다. 물. 양분하고 수분인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수분, 물입니다. 양분은 안 주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줘도. 근데 전보다 양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문제되는데, 저들 한울 봉오리 농법은 1번, 나무 심을 곳을 높이는 두둑을 만드는 겁니다. 두둑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 두둑에는 반드시 덮어씌우는 겁니다. 멀칭을 한다. 요 두 가지. 그리고 멀칭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토양에는 비료, 퇴비 같은 영양분의 공급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저들 농장하고 안 맞는 것은 어떻게 비료 퇴비를 주지 않고 비료 퇴비를 주지 않고 기를 수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제 얘기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많이만 먹을 걸 많이만 주려고 합니다. 많이만 영양분의 공급을 이렇게 두둑을 크게 만들고 멀칭을 했을 때는 영양분의 공급을 가능하면 하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들 저 밑에 있는 나무들은 2012년부터 올해가 2019년이니까 7년 8년 동안 인위적으로 한 번도 비료 퇴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자랍니다. 이렇게 두둑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두둑을 크게 만들고 두둑을 길게 연장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두둑이 길어가지고 저 끝에 뭐 저 끝으로 뭐 땅이 50m, 30m, 100m가 더만 이렇게 고를 만들면 나무 심는 곳은 높고 나무 심는 곳은 낮아가지고 이 안에 뿌리가 많아져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영양분을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큰다. 안 자란다. 그러면 안 자란다, 잘 안 큰다 그러는 것 같으면 예, 가로수가 안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주 늦게 자라야 되는데 잘 자랍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도 잘 자랍니다. 한 100년, 200년, 300년 된 나무들, 이런 나무들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비료나 양분을 주지 않고 좋은 조건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전부 다 오래 사는 나무가 됩니다.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뭐 1000년 이래 사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가서 보시게 되면 예, 나무 자체가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물 빠짐이 잘 되는 겁니다. 물 빠짐이 잘 되고 땅 속으로 뿌리가 멀리 멀리 가지 갔습니다. 물 빠짐이 잘 되고 또 가까이에서 비료 퇴비를 안 줬기 때문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예전에 사과나무가 비료 퇴비 없을 때는 전부 다 굵은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비료 퇴비 나오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간편하게 농사 지으려고 농사 혁명이라고 전부 다 비료 퇴비를 줘가지고 많이 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오래 사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오래 사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방금 이 두둑을 만들고 멀칭을 하는데 이 멀칭은 무척 중요합니다. 덮어씌는 거. 토양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많이 날아가질 않습니다. 증발이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6월달, 7월달, 8월달에 비가 안 왔을 적에 땅이 온도가 막 30도, 32도, 35도 막 될 적에 비가 안 올 적에는 하루에 땅에서 지표면에서 날아가는 수분의 양이 무척 많습니다. 나무로부터 땅에서부터 수분을 공급받는데 나무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밑에 있는 풀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수분 증발하고 하기 때문에 예,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며칠만 안 오면 금방 수분이 없어서 모질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질이지 않으려 그러면 땅에서부터 지표면에서부터 수분 증발만 못하도록 해놓으시게 되면 수분이 모자라서 나무 자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비누를 덮는데 여기다 나무 심어놓고 멀칭을 해주는데 가장 좋은 멀칭 재료는 빗물이 안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재료. 근데 빗물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빗물이 안 들어가는 재료들은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 비닐이 너무 얇은 건 안 되고, 비닐이 상당히 두꺼운 거. 근데 비닐로는 매번 덮었다 빗겠다가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빗물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빗물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 제초 매트 같은 경우를, 예, 제초 매트를 권장합니다. 여기 제초 매트입니다. 요 제초 매트인데, 요 제초 매트는 되게 질깁니다. 되게 질깁니다. 이 폭은 뭐 짧은 좁은 것은 60cm, 1m, 1m 50, 1m 80, 2m, 2m 40, 3m 넓은 게 있습니다. 이 제초 매트는 이 핀으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제초 매트는 자외선 차단제라 해가지고, 뭐 자외선 차단제를 해는 같은 거를 그다가 이다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수명이 되게 질깁니다. UV 처리를 해서 되게 질깁니다. 이게 한번 설치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힘이 들으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긴, 빗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고 내구성이 긴 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멀칭을 언제까지 해두느냐? 평생 해둡니다. 심을 때부터, 뭐 나무가 수명이 5년, 7년, 10년, 20년, 30년 같으면 30년, 50년으로 계속 덮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토양 수분을 정발을 억제하고, 예, 잡초 발생을 억제합니다. 잡초 발생. 저들 집에 오시는 분들이 교육받으시고 뭐 상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대체로 이 농사를 좀 잘 지으려고 그러면 이 제대로 된 뭐 기술도 좀 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기술력 확보하기 전에 대체로 잡초 때문에 고생하다가 전부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못하겠다 합니다. 그러니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노동력을 하지 않아도 될 곳에다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은 이렇게 겨울철이라든지 온도가 낮을 때는 잘 안 자랍니다. 그런데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울 때, 온도가 높을 때는 막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자라니까, 뭐 돌아서면 또 다시 풀 또 깎아야 되고 하는데, 그 잡초를 막는다고 제대로 된 기술력을 못합니다.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력 중에서는, 노동력 중에서는 풀은 안 해도 되는 노동력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방금 한울 봉우리 농법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나무 심을 곳을 무조건 높이고, 그다가 높은 곳에다가 나무를 심고 반드시 멀칭을 덮어 씌우고 가능하면 평생 비료 퇴비 같은 경우는 주지 않는 겁니다. 비료 퇴비, 영양제, 제초제, 뭐 호르몬제, 생장 호르몬제 이런 같은 경우는 안 주는 겁니다. 저들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비료나 퇴비, 영양제 준 적이 없습니다. 물도 준 적이 없습니다. 풀이 그 흙골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풀은 깎다가 도저히 안 될 적에는 풀약, 그 제초제를 친 적은 있습니다. 안 치면 좋은데 뭐 도저히 안 되면 뭐 풀약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울 봉오리 농법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좋은 점은 뿌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뿌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뿌리가 대단히 양, 뿌리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뿌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모든 결과는 다 좋은데 이 지하부인 뿌리가 지하부인 뿌리와 지상부인 나무 전체 톱이라고 합니다. 이건 뿌리는 root이라고 합니다. 루터. 그러게 TRU이라고 합니다. TRU인데 이렇게 비료 퇴비를 안 주고 뿌리가 망가지지 않고 뿌리가 잘 발달하면 나무의 균형이 맞습니다. 나무의 균형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맞습니다. 평생. 나무의 균형이 맞으면 농사는 다 잘 되는 겁니다. 어느 거든지 간에. 나무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전부 다 농사가 잘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지하부에다가 뿌리에다가 워낙 많은 비료 퇴비를 주게 되면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게 지상부가 커집니다. 커지는데 얼른 먹고 빨아먹고 커지고 빨아먹고 커져가지고 지하부의 뿌리 증가 속도보다도 지상부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지하부인 뿌리보다도 지상부의 증가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농사가. 그러면 균형만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균형이 맞으면 결실이 잘 됩니다. 이게 비료퇴비를 안 준 나무들은 좋은 조건에서 있는 나무들은 결실이 잘 됩니다. 그리고 결실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잘만 되는 뿐만 아니라 결실량이 되게 많습니다. 균형이 맞으니까 전지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나무 가지를 많이 안 잘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당도가 높아집니다.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해그리를 안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해그리를 하는 이유 같은 거를 양분이 극단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해그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해그리는 양분이 너무 많이 비료를 퇴비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대추나무? 예, 뒤에 지금 오셨습니다. 저 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비료 퇴비를 주지 않고 기르게 되면 훨씬 강하게 큽니다. 지금 산에 있는 나무들 아니면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비료 퇴비를 안 주고 물 빠짐이 잘 되기 때문에 물 간직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병성, 내충성, 내한성 아니면 여름에 견디는 힘 내서성 그리고 물에도 견디는 힘 내습성 이런 같은 것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올 봉오리 농법을 하면 나쁜 점은 뭐가 있는가 하면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나쁜 점은 이렇게 골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어서 나무를 이렇게 길러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다니기 거북하니까 여기에서 뭐 사다리 놓고 하는데 좀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농사를 정말로 잘 짓는 데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농사 잘 짓는 데는 초점 안 맞추고 처음보다 다 이렇게 두둑을 만들면 돈이 들어간다. 두둑 만들면 일이 거북하다. 첫째, 앞으로 농사 지시려고 그러면 첫째 가장 최고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최고의 농사 안 지려고 그러면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관행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농사 지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여기 뿌리가 굉장히 많아지도록 만들어서 여기하고 지상부하고 균형이 평생 동안 맞도록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맛과 향과 당도, 저장성,
그리고 뇌병성, 뇌서성, 뇌충성 이런 것들이 대대게 강화되기 때문에 뭐 농약도 거의 설파할 확률도 훨씬 낮아지고 맛도 좋고 해거리도 안 하는 겁니다. 해거리는 양분이 너무 많으면 나무한테 양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결실이 잘 안 됩니다. 나무에 워낙 많은 비료 퇴비를 주게 되면 나무는 잘 자라는 대신에 결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이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키울 적에는 열매 달리기 전에는 영양생장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생식생장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비료 퇴비를 주게 되면 처음에는 영양생장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생식생장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뭐 나무 그런 거지만 너무나 많은 비료를 주기 때문에 계속 영양생장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열매는 설사 달렸더라 하더라도 달렸다 하더라도 나무가 너무 막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제가 써놓은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써놓은 블로그에 가보시게 되면 워낙 많은 비료를 줘가지고 도장지가 무척 많이 납니다. 도장지. 근데 이렇게 방금 가로수처럼 산에 있는 나무들 실은 기름 도장지가 없습니다. 도장지라 하는 같은 경우는 원래 없는 겁니다. 도장지는 나무가 저절로 당신이 나무가 스스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든 가지였는데 그 가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분을 줘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가 수도 없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길르게 되면 나중에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배나무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제 배나무를 이렇게 유인해 놨습니다. 배가 여기서 이렇게 달렸습니다. 몇 개. 단순히 가지는 두 개가 아니고 이 굵은 가지 두 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두 개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비료 퇴비를 워낙 많이 갖다 주니까 봄에 아니면 여기 봄이 되면 워낙 많이 갖다 주니까 나중에 여기 가지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맺고 나서 어느 정도 그때는 전지를 싹 이렇게 없었는데 좀 있으면 또 4월달, 5월달에 막 자라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되면 이후에 가지가 쫙 바로 자라는 가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도 가지머리를 자라는 게 아니고 여도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이파리가. 그런데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 해에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가지 같으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제 옆으로 눕힙니다. 옆으로 이렇게 눕힌단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옆으로 눕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꽃이 피도록 만드는데, 위에다 보면, 가지가 수도 없이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배나무 뿐만 아니고, 복숭나무도 마찬가지고, 자두나무도 마찬가지고, 모퉁이 대부분 나무들 전부 다 가지가 얼마 안 나야 되는데 가지 숫자도 얼마 안 나고 이렇게 길게 안 자라야 되는데 자라더라도 이렇게 짧게 자라야 되는데 가지를 길게끔 자라가지고 길게 자라고 가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잘라내면 이제 봄 이제 생육을 중단했고 내년 봄까지 가보면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저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가지를 안 잘라내면 안 잘릴수록 좋습니다. 이 가지를 안 나도록 해야 되지만은 가지가 안 나도록 적게 나도록 하고 필요하니까 난 겁니다. 원래 나무한테는 필요하니까 났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밭에
자두밭에 모든 살구나 매실이나 채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워낙 많은 비로 져가지고 나오면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게 어릴 때에 나무 키우는 게 나무를 키울 수 있지만은 키워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많이 달려가지고 나무는 많이 안 자라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 조금밖에 안 자라야 되고 전부 다 많은 양분을 나무 키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식들 키우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전부 다 나무 키우는 농사는 짓고 앉아서 나무 키우는 농사. 방금 체리. 체리는 양분이 과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장기가 많이 나게 되면 결실이 잘 안 됩니다. 결실이 됐다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나게 되면 여기 눈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안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살구, 자두, 복숭, 체리 아니면 배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모든 나무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가지고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많이 잘라주면 많이 잘라줄수록 농사 잘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매년 어마어마하게 잘라내고 다시 또 밑에다 바닥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비료나 퇴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농사를 좀 지으시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너무 비료를 퇴비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나무를 많이 잘라내는 같은 경우는 내가 나무 키우는 농사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열매를 따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확하려 그러면 수확이 많이 되도록 해야지 나무 키우는 농사 짓는 것인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왔다가 그냥 가십니다. 제 말 들어보지도 않고. 예, 오늘은 제가 하늘 봉우리 농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